수상한 큐브가 62,000원 정도 하네. 몇 개 할까요? 1,000개 얻었습니까? 한 2,000개 해야 되나요? 1,000개가 좀 적절한가요? 1,000개 깔끔한가요? 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를 하시고 소유 시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분해를 해요. 그럼 15개 나오죠. 이거는 나도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18개 좀 더 나옵니다. 아, 이거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궁금하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시는 거, 명장의 큐브하고 장인의 큐브 만들 때 큐브의 파편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것으로 하는 거죠. 어? 아, 실수했어요. 아, 다시 하겠는데. 아, 제가 기본적으로 수상한 큐브, 큐브의 파편이 있습니다. 아, 다시 해야 되네. 아, 씨.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실수했네. 15개. 아, 어쨌든 한번 다 분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이제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진짜 개노가다네. 이래놓고 손해보면 어떡하냐. 한 1.5배는 될 것 같은데. 자, 1000개 갈았고요. 개수가 1499개. 큐브의 파편. 시가 52,200원. 얼마 나오죠? 52,200원. 아, 투자 금액 6,492,100원. 빼기 7,24,7,8,0. 박수. 10, 한 2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차이. 1,334만 5,700원을 버는데. 수수료 빼면 500만원. 아, 하급 아이템 결정도 팔렸네. 오케이. 10분에 못 먹어도 500만원으로 가자. 소소한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메모리.